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문화예술계를 근절화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문체부 직원들을 검증하고 근전보수권을 우군으로 활용하라는 건데요. 블랙리스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화예술계 건전화 지침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간첩에 대해 관대한 판사로 지칭하면서 특별형사법 입법을 거론합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대리기사 폭행건은 철저한 수사 지휘를 다그치도록 이라고 돼 있습니다. TV조선이 지난해 입수 보도한 김 전 수석 비망록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애국단체, 우익단체를 조직화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이들 문건이 블랙리스트 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도중 캐비닛 등에서 이들 자료와 함께 이명박 정부 작성 문건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